안녕하세요. 오늘은 DSM-5 15번째 신경발달장애 중 지난 두 번째 시간 의사소통장애에 이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발달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은 15-1 지적장애 편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SM-4에서는 유아기 및 아동기 청소년기에 흔히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라는 큰 범주의 하위 유형들 중에서 전반적 발달장애 혹은 광범위성 발달장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자폐증, 레트장애, 소화기분개성장애, 아스퍼거장애, 비전형성 전반적 발달장애가 세부 하위 유형으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DSM-5로 오면서 이게 각기 독립된 장애가 아닌 자폐라는 동일한 범주의 연속선 상에서 상태의 심각도에 따라 발현되는 임상의 양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혹은 자폐 범주성 장애라는 명칭으로 통합시키게 되었습니다. 다른 장애군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다른 장애군과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서 헷갈리거나 때로는 동반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단 및 평가 시에 상당히 주의 깊게 관찰하고 감별해야 하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레트 장애 같은 경우는 DSM-4까지는 정신장애 범주에 속했었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원인 이미 정확히 밝혀진 이후에 정신장애가 아닌 증상장애로 일반 병명으로 진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DSM-5에서는 삭제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진단으로 넘어가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하는 대표적인 임상적인 특징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결함. 그러니까 너와 내가 우리가 서로 감정이나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대화, 애정을 서로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활동들, 예를 들면 눈맞춤, 적절히 말을 걸고 반응하는 것, 이런 것에 어려움이 있고 또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어떤 몸짓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그 몸짓을 사용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맥락에 맞게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데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의사소통 장애 중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의 증상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겹치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자폐 스펙트럼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바로 두 번째 임상적 특징인 제한적 관심 그리고 반복적인 상동증적 행동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뭔가 독특한 한 가지 면이나 어떤 그런 패턴에 집착하거나 이렇게 몰두해서 그것만 반복하는데 그것이 어떤 동작이나 행동일 수도 있고요. 병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반향어처럼 이런 언어의 형태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집착하거나 이렇게 몰두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강한 불안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나 행동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감각에 있어서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고통이나 온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거나 아니면 어떤 소리나 감각에 대해서 어떤 혐오 반응을 나타낸다든지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해 뭐 과도하게 냄새를 맡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감각과 관련해서 이런 독특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임상적 특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단의 필수 요건이고요. 초기 발달 시기에 나타나야 합니다.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세 개의 수준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1단계가 지원이 필요한 수준, 2단계가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고 3단계가 매우 상당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한 3, 4배 많고요. 여자아이의 경우가 수는 작지만 좀 더 이제 심각한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됩니다. 가끔 특별한 영역에 대해서 비상한 기억력이나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서번트나 아스퍼거의 특징을 나타내는 고기능 자폐도 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천재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고기능 자폐가 지능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고기능 자폐를 이렇게 분류한 것은 자폐증이 지적 장애와 동반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이 말은 지능이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지능이 70이 넘는 경우 고기능 자폐로 구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기능 자폐군에서 학습 장애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은 먼저 유전적, 생물학적 원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아 나타나게 됩니다. 치료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주로 부적응 행동을 개선하는 행동치료가 흔히 사용되는데 뭐 일탈 행동들, 예를 들면 이렇게 자기 손상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이런 자기 자극적인 행동들을 처벌이나 소거를 통해서 억제시키거나 사회적 기술이나 언어, 일상생활 기술, 뭐 어떤 학업 능력적인 면에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자폐증 자체를 치료하는 약은 없어요. 그렇지만 흥분되어 있거나 공격적인 행동, 발작 이런 것들의 어떤 증상 완화를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부모 교육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접 아동을 교육하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치료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깊이 있게 전문적인 내용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개요만 말씀드립니다. 관련 전문직 종사자분들 존경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